제가 이틀 전에 아버지께서 인도를 가신다고 들었어요. 인도를 꼭한 번쯤은 가보고 싶었어요.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때가 기회인가 싶어서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표도 어제 샀고, 비자 발급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비행기 출발 전에 빨리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짐 싸기. 뭘 많이 챙기는 편은 아니에요. 혹시나 뭐가 필요하면은 현장에서 구하기 때문에 티셔츠 한 장이랑 팬티랑 혹시 운동할 수도 있으니까 일주일 동안 운동 못하면 안 되지. 그리고 양말 가져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제 인도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간다고 했나? 이건 뭐지? 네, 인천공항에 도착했고요. 이 짐은 통화를 해보니까 아버지가 아침에 일찍 문 앞에 두고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보고 챙겨가라네요. 야, 이거 한 25kg 되는 것 같은데, 23kg? 그리고 또 얘기를 해보니까 따로 간대요. 같이 가는 건줄 알았는데 짐을 맡기고 환전을 좀 하러 가겠습니다. 아이씨, 왜 이렇게 멀어? 맨 끝에 있네. 왜 아무도 없지? 여긴가? 아닌데? 저기는 부자들만 가는 곳이고, 오, 찾았다. 일반석. 저는 일반인이니까 일반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다 이렇게 직접 하네요. 야, 아버지도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딱 23kg에 맞췄대? 안녕하세요. 저 달러로 환전해야 되는데 혹시 인도 가면 얼마 필요해요? 150달러 할게요. 여러분들 달러입니다. 달러. 100달러 벤자민 버튼. 벤자민 버튼 맞나? 이거 영화들 보면은 보통 이렇게 하던데.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인도 혹시 모르니까 미리 좀 비우고 갈게요. 아니, 이게 맞아?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네, 오늘은 전세기 타고 가겠습니다. 제로 있나요? 제로 콜라 있습니다. 제로 콜라랑 혹시 와인도 한잔 가능한가요? 네, 그러면. 드디어 인도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도 생각보다 잘 풀려가지고 여기가 인도의 모습입니다. 아버지가 같이 안온 대신 지인이 데리러 왔다고 했거든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공기 질이 좋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나오자마자 숨이 탁 막히는데 이제 택시를 찾아서 아버지 지인분 집 쪽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우버가 안전하다고 해가지고 우버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저기 앞에 책상 좀 봐요. 저희가 탈 택시입니다. 스트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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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안 떨어져요? 오케이. 님 댓. 레깅 노 프로블럼. 노 프로블럼? 아, 킵 달라고? 킵 받아가지고 그걸로 사시는 분들. 돈 가지고 갔습니다. 내가 직접 들을 걸. 아웃? 헬로, 헬로.
제주도에서는 비유할 때 차에서 나오라는데요? 이렇게 귀여운 이런 사인을 여기 차 앞에다가 세웁니다. 메르코 페멘트 카르니 해비 페멘트 카르니 해비 강아지다. 주얼리가 굉장히 많아요. 도착했습니다. 제도 날씨에 지쳐가지고 갑자기 무슨 뭐 행사가 있다고 해서 구경하러 가고 있습니다. 아 배고픈데. 저렇게 체크를 합니다. 신라 호텔? 하얏트?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가 봐요. 가방을 호텔에 들어가는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호텔 들어가기 참 쉽지 않네. 일단 가봅시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왔는데 예, 이렇게 무슨 행사인지는 정확히 저도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는데 아주 정장 입은 사람들만 있고 근데 일단 음식이 와 음식이 오, 음식이 장난이 아닙니다. 누가 들어오는지 보지도 않고 그냥 아무나 들어오던데? 일단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약간 생선 같아요. 내가 생각했던 인도의 모습이 아니야. 이런 거는 음식은 아주 맛있습니다. 채널 이름 so that I can subscribe. 아, 채널 네임? Yeah. 레오? 오케이. 레오 TV. From which country are you? 응? You're from which country? Me? South Korea? Do you know? Korea. Oh, you're from Korea. You know Korea? Yes. Of course you know that. How do you know Korea? By BTS. Ah, BTS? Yeah. BTS. Have you ever attended any concert of them? Like any band of K-pop? 아, 혹시 한국말 해요? 아, say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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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You like BTS? Well, she likes BTS. You? I like to pop. Yeah, I like Taylor Swift in One Direction. You, and you like Taylor Swift? What do you like? Me? Hip-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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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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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Are you on Instagram? Hmm? Are you on Instagram? Yes. What's your ID? My name is Krisha. Okay. Krisha? My name is L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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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know Lion? 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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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o Lion. Okay. Ranta. Is this her name? Beach. Okay, like that's not your surname? It's my name. Okay, that's your full name, like yes. Not your surname. Leo Ranta. Not your surname. Leo Ranta. Okay, that's nice. Yes, that's fine. Thank you. This, is it school yeah, uniform? School uniform. High school? No, middle school. Ah, middle school. 안녕. 안녕. 갑자기 중학생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유튜브 채널이랑 인스타그램 물어보고 나 인도에서 슈퍼스타야. 여기는 밖에 있는 인도랑 분위기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아주 신기한 나라입니다. 예. Yeah, okay. Do you know Korea? Yeah. 아, I love Korea. 안녕하세요. Yeah. 아, 감사합니다. 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Yeah. 고맙습니다. Thank you. Yeah. 아, 오케이, 오케이. 피처 하트, 하트. 오케이? Thank you. 인도로 이사 와야겠는데? 와, 나 인기가 이렇게 많았었나? 꼬리 좀 어떻게. 아, 이 꼬리 내려야겠다. 레오. 레오. 아, 이 꼬리 진짜. 과일을 가지러 갈게요. 과일. 이게 제가 아까 먹었던 음식들이에요. 와, 엄청 달아. 와, 수박 뭐지?
오늘 진짜 땡 잡았다. 아니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왔는데 와 이런 곳에 올 줄이야 내가. 기분이 아주 좋구만. 야 여기 있는 애들 영어 너무 잘하는데? 여기서 좀 본받아야겠다.